안녕하세요. 금요일이 찾아왔습니다. 다음 주한주 동안 주요 이슈 소개해 드릴게요. 12월 11일 월요일, 미국 뉴욕 연준 11월 소비자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발표됩니다. 12월 12일 화요일, 이날은 미국 11월 CPI가 발표되는 날입니다. 12월 13일 수요일에는 페드의 기준금리 결정이 있는 날인데요.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해 보세요. 12월 14일 목요일은 미국 11월 소매 판매가 발표되고 유럽 ECB의 기준금리가 결정됩니다. 다음 주도 중요한 한 주가 되겠네요. 12월 15일 금요일에는 한국 11월 수출입 지표가 발표되고요. 중국 11월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 지표가 발표됩니다.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 스케줄도 투자에 잘 참고하세요. 그럼 전 다음 주 금요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